시체들이다. 뭐야? 여기 그곳에는 몇 개의 감옥이 있고 그 안에는 사람이었을 무언가가 피투성이로 되어 쓰여져 있었다. 피투성이가 된 시체들의 상황은 각자 다 달라서 어떤 시체는 머리가 없었고 손이 없거나 발이 없는 시체들도 있었다. 엄청난 냄새. 방 안은 철의 냄새와 시체의 부패한 냄새로 가득 차서 구토감이 밀려왔다. 형무소 안에 이런 곳이 있었을 줄은, 대체 여기서 무슨 일을 하고 있었던 걸까? 잠깐만, 저거 진짜 요한이잖아! 저, 여러분, 오른쪽 귀! 오른쪽 귀! 요한! 영원한 안식. 상당히 위험한 일이란 틀림없는. 왜? 왜? 또 왜? 왜 그래? 나는 감옥의 안을 확인한 뒤 숨을 삼켰다. 키스가 말한 대로 거기에는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변해버린 요한의 모습이 있었다. 요한은 가석방이 되었을 그의 몸은 어깨부터 하복부까지 크게 갈라져 그 사이로 안에서 나온 내장이 보였다. 진짜 저기 저 왼쪽 아래에도 있어. 아야. 이쪽에 있는 건 질베르야. 여기 있는 녀석들 중에 그나마 얼굴에 손상이 적어서 식별이 가능한 녀석 전, 이 동에 수용되어 있었던 죄수들이야. 와, 진짜? 와, 잠깐만. 와, 야, 두근두근 러브 살짝 호러 게임 아니었어, 이거? 아까까지만 해도 그런 느낌이었잖아. 우리 다 같이, 야, 이건 로맨스 게임이네. 이러면서 즐겁게 플레이하고 있었잖아. 그런. 틀림없어. 여기 있는 녀석들 전부 내가 형무소에서 지내는 동안 출소했던 녀석들 뿐이야. 이럴 수가. 속았어. 거짓말쟁이가 여기에도 있었어. 너무해. 어째서 이런. 출소할 수 있다는 건 거짓말이었단 거잖아. 출소할 수 있다고 거짓말을 쳐서 이곳에 데려온 뒤 모두 죽여버린 거야. 대체 누가 무슨 목적으로? 근데 이렇게 해서 뭘 하려고? 그런 장기들 팔려고? 우와, 설마. 모르겠어. 아무튼 안쪽에 있는 방도 조사해보자. 그러면 또 뭔가. 아, 이렇게 되면은 그 여자 되게 의심스러운데? 경찰 언니? 도각. 야. 도각. 위험해. 누가 온다. 숨어. 숨어. 어디. 숨어.
이상하네. 분명 사람의 대화 소리가 들린 것 같은데. 그만둬. 안 그래도 이곳은 기분이 나쁘다고. 나쁘다고. 누구냐? 너 이런 곳에서 뭘 하고 있는 거지? 어떻게? 따라와! 설마 이런 곳까지 숨어들 줄은 어떻게 할래? 죽일까?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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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에? 잠시만요! 에? 나! 나! 에? 잠깐만. 아니, 이 녀석은 그 사람의 마음에 들어있었어. 그 사람이 올 때 그때 지시를 받기로 하고 우선 질문방에 가둬두자고. 어? 잠깐만. 그 사람의 마음에 들었... 경찰... 경찰 언니? 경찰 언니! 설마! 진짜로? 그래, 그게 좋겠군. 자, 따라와라! 정말이지 쓸데없는 일을 늘려주다니! 야, 키스라도 안 들킨 게 다행이라고 생각해야 되는 건가? 아, 데려가 버렸네. 만능의 주인공 버프는 어디 간 거죠? 여기는 현실인가 보지.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볼까? 우와, 우와. 그 뒤 나는 간수들에게 붙잡혀 징벌방에 들어 넣어졌다. 넣어진 다음에 어떻게 됐어? 징벌방의 구조는 보통 독방과 다를 바가 없다. 결정적인 차이점은 식사나 청소, 여가 시간에 있어도 나갈 수 없다는 것. 다시 말해, 자유가 없다는 말이다. 내가 허락된 자유라고는 여기서 나가기 전까지 책장에 놓인 성서를 읽을 수 있는 것뿐이다. 키스, 괜찮을까? 그 뒤에 잡히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아무튼 이곳에서 나가야만 해. 언제까지고 이곳에 있으면 살해당할 거야. 그 방은 간수들에게 있어서 결코 들켜서는 안 되는 곳이었으니까. 하하, 그렇구만. 이거 오늘 이거 사진까지 조사하고 아무래도 마무리 지어야 될 것 같죠? 아, 이제 시작인 것 같죠? 스토리 어째? 망했죠? 사진이 떨어져 있다. 데미안과 남자 한 명이 함께 찍혀 있는 사진이다. 어? 데미안과 남... 데미안? 데미안? 아, 징벌방 들어왔었댔지? 이건 데미안의 사진인가? 그러고 보니 저번에 징벌방에 들어온 적이 있었다고 했는데 그때 떨어뜨린 걸까? 데미안의 사진을 얻었다. 데미안의 사진? 볼래? 어래? 볼래? 어래? 못 봐. 보지 못해. 자, 그러면 이제 프롤로그인 것 같은데 세이브 데이터 할 수 있는 게 3개밖에 없는 상태에서 아...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편에서 내가 그 지하에서 엄청난 공간을 발견하고는 이 징벌방에 갇히게 되어버렸어요. 거기 들켜가지고 몰래 들어간 걸. 맨 처음엔 죽임을 당할 뻔했는데 누가 내가 마음에 들었대. 그래서 죽이면 안 되고 뭐 일단 징벌방에 가둬놨다가 나중에 처치하자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데,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카이님 어서오세요. 데미안이 이제 놓고 간 것으로 예상이 되는 사진을 하나 발견하고요. 데미안과 한 남성이 찍혀있는 사진을. 원령아님 어서오세요. 그러고는 이제 요 안을 조사해봐야 되는데 마치 읽으라는 듯이 성서가 쭉 늘어서 있다. 책장이 조금 흔들거리고 있다. 어? 어? 공유해주세요. 움직여보죠. 이건 그 유명한 비밀문. 제가 오늘 성공하는 친구에게 오스님과 팬카페 이 방송 영업 성공했습니다. 오, 엄청나다. 책장을 옮기자 벽에 작지만 숨겨진 문이 있었다. 작지만 사람이 지나칠 수 있을 정도의 사이즈다. 오, 카이님 감사합니다. 가자.
이 문은 어디로 이어져 있는 거지? 여기라면 나갈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 가자, 가자! 그렇게 생각하며 문을 열려고 했지만 문에는 여러 개의 못이 박혀있는 데다가 손잡이도 떨어져 있어 문을 열 수는 없을 것 같다. 나중에 키스나 코너가 몰래 와서 나한테 말 걸어주면 그때 뭔가 도구 갖다 달라고 하면 되지 않을까? 안 돼. 완전히 사용할 수 없도록 해놨어. 문을 열기 위해서는 장도리가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런 물건이 이 형무소에 있을 것 같지도 않고 있다고 해도 손잡이가 없으면... 역시 여기서 나갈 방법은 없는 거야? 있지 않을까? 설마 여기서 있다가 배드엔드는 아닐 거 아니야? 내가 얼마나 열심히 방송을 게임을 했는데 그 시간 여가실 그런 거로 이야기는 이것으로 끝이다. 해당하는 자는 빨리 준비하도록 해산! 뭐지? 설마 또 가석방? 설마? 어떻게 간수에게 들키지 않고 돌아오긴 했는데 유지연은 역시 징벌방에 들어간 모양이다. 오, 네, 지금 현재 들어가 있습니다. 금지구역에서 암호를 푸는 건 훌륭했지만 아무리 유시하라도 그곳을 빠져나오는 건 어렵겠지. 아니요, 장도리만 있으면 빠져나갈 수 있겠는데요, 저기. 나도 징벌방에 들어간 적이 있어서 알고 있지만 그 방에서 탈출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장도리가 필요해. 내 생각 다 읽혔어, 이럴 수가. 어쩔 수 없네. 조금 도와주도록 할까? 그래도 장도리가 이 형무소에 있었던가? 형무소 내에 없다면 그 수단을 쓸 수밖에 없나? 아, 사일러스한테 부탁하는 거? 아닌가? 뭐 일단 대화를 하죠. 아하. 저기 말이야, 유시아가 안 보이는데 어디 간 거야? 아까부터 코너가 시끄러워서 말인데. 글쎄, 나는 그 녀석의 보호자가 아니니까. 아, 그래? 유시아가 어디 있는지 알아내면 말해줘. 코너가 걱정하고 있으니까. 아, 걱정하고 있는 건 내가 아니라 코너니까. 이거 이거 걱정해주고 있구만. 어, 걱정해주고 있구만. 어, 보호자가 아니라 인생의 보호자, 동반자야. 그리고 보호자 나야. 이것들아, 내가 시아의 언니다. 외모 체크. 키스, 유샤는 왜 혼자서 돌아온 거야? 아, 징벌방으로 돌아왔어요. 유시아는 도중에 간수에게 들켜서 징벌방에 보내졌어. 그렇구나. 그래도 곧바로 나오는 거 맞지? 아니죠. 잘못하면 죽겠던데요, 저. 글쎄다. 있지, 코너. 네 특기로 징벌방 문 열 수 없을까? 자물쇠를 푸는 도구 아까 전에 망가져버렸으니까 무리야. 아, 역시 바늘이 필요한데. 역시 만능 도구 바늘. 아, 역시 그렇겠지. 아, 바늘. 바늘을 꺼내야 해. 참. 잠깐, 그러면 이번... 아, 그러고 보니까 여기도 있는 사람? 여기에 이 빨간 책, 파란 책, 무슨 빨간 휴지, 파란 휴지도 아니고 빨간 책, 파란 책, 노란 책 이렇게 있던데 그것도 못 풀었는데? 근데 아직 힌트가 없어. 머리핀 박살낸 거 아직 비밀인가요? 또 책을 읽고 있는 거야? 책 정말 좋아하네. 네가 단 걸 좋아하는 것에 비하면 별 것도 아니겠지만 말이지. 그것보다 그 아이 징벌방에 들어갔다고? 문제를 일으킬 만한 애로는 보이지 않았는데
도대체 무슨 일을 저지른 건지. 에키르님 어서오세요.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아니요, 애가 깡이 세서요. 에? 그게 무슨 소리야? 아, 아니에요. 에? 아, 아닙니다. 글쎄, 향수병이라도 생긴 거 아니야? 사실은 뭔가 알고 있는 게 아니냐, 키스. 키스가 다 알고 있어요! 사일러스, 필요한 물건이 하나 있는데. 이번에도 초콜릿이냐? 아니면 이번에는 쿠키나 머핀? 이번엔 장돌이. 최근에는 취향이 바뀌었거든. 엄청나게 단단하고 괴로울 만한 것 좀 부탁할게. 고현이? 장돌이를 하나 구해줘. 작은 거라도 상관없다면 구해다 줄 수 있지. 몸만 뽑을 수 있는데 몸만. 그럼 그걸로 부탁할게. 네가 의외로 나를 위해 많이 움직여준다. 고맙게도. 자, 그러면 언제나처럼 그에 상응할 만한 돈이나 대가를 지불한다면 거래하도록 하지. 돈인가? 현무 작업으로 쥐꼬리만한 돈을 벌기에 했지만 그 돈은 이번에 초콜릿을 거래할 때 전부 써버렸지. 알았어. 그러면 뭔가 사일러스의 마음에 들만한 물건을 찾아볼게. 그런 게 있었던가? 염생이야! 어? 아니, 에? 왜? 기대하고 있겠네. 아니요, 전 지금 전혀 감이 안 오는데 잠깐만요. 에? 에? 드니스가 도서관에 있다니 웬일이야? 접질린 일이야. 아가씨라면 당연히 최신 유행장도 알아둬야 하니까. 키스도 한번 읽어봐. 여자력 올라간다? 딱히 얜 여자력을 올리고 싶어 할 것 같진 않은데. 넌 남자가 아니라 불안전한 여장남자가 아니라 여자라고. 아니, 여자. 차마 여자라고는 말 못하겠고. 나는 그다지 여자력을 올릴 필요 없으니까. 정말 바보네. 요즘 남자들도 화장수나 가방을 가지고 다니면서 미를 추구하는 시대라니까. 건 그려. 그런 사람 요즘 많더라. 뭐, 생각해볼게. 응, 생각해보자. 그래. 귀중한 책을 보관하는 책장이다. 자물쇠가 걸려있다. 이 책장을 열어서 귀중한 책을 주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은 나밖에 안 했나봐. 키스는 전혀 상관을 안 하네. 일단 이쪽 건너편에 묶어있지? 아, 잠겨있는 데구나. 여기는 받고, 이 옆쪽은 데미안이 있을 텐데. 전에 이쪽들 없다. 데미안 없다. 단수에 일기가 놓여있다. 어? 오늘은 징벌방에 청소를 했다. 성소도 새로운 것으로 꽂아두었다. 이걸로 제수들도 분명 갱생할 것임이 틀림없다. 아, 그 성소는 당신이 해주신 거였군요. 갱생하고 영원한 안식을 주는구나. 오늘은 식당에 청소를 하며 식기를 깨끗하게 정리했다. 이걸로 죄수들도 깨끗하게 식사할 것임이 틀림이 없다. 착한 분도 계시네. 오늘은 도서관의 책 순서가 노랑, 빨강, 빨강, 파랑이 되도록 정리했다. 이걸로 죄수들의 교양이 올라갈 것임이 틀림이 없다. 노빨빨파. 성실한 간수님이시구만. 노빨빨파. 여긴 뭐야? 아이! 그쪽은 징벌방이다! 멋대로 들어가지 마라! 성인 남성의 목소리가 역시 특이해! 노빨빨파. 안에 모노쿠마 들어있어서 그래. 노빨빨파. 초미니 모노쿠마가 있나 보구나. 노빨... 순서를 바꾼다. 노빨빨파.
책은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다. 책의 사이에서 열쇠가 떨어졌다. 좋았어, 자물쇠. 도서실 천장에 열쇠를 얻었다. 그리고 여기를 확인해보면 귀중한 책을 보관해놓은 책장. 열었다. 윌슨의 우울한 사건을 얻었다. 일본 많이 애들이 좋아할 만한 책이다.